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거지 키우기 3 부동산이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거지 키우기 3 부동산이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야, 이 게임이 3가 나올 줄은 전혀 몰랐는데 이제 거지 키우기라고 하면은 진짜 엄청나게 유명한 게임이죠. 거의 뭐 모바일계의 클리커 게임의 시초라고 봐도 되는 거지 키우기입니다. 제가 1,2를 다 해봤었는데 3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안 해볼 수가 없죠. 바로 한번 해봅시다. 고고고 플레이. 사장 거지. 와우, 이렇게 넓은 공터가 있다니. 이런 곳에서 장사라도 해보면 어떨까. 어처구니가 없군. 아무리 세상 물정을 모르기로서니 이런 황무지에서 장사를 했다가 망하기 십상이라고. 아, 근데 누구세요? 건물이나 땅을 사고 파는 사람이라고 나을까? 예. 어쨌건 장사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지나다녀야 해. 이렇게 사람이 없는 곳은 망하기 십상이지. 그런가요? 저는 저기가 딱 마음에 드는데. 아무리 말해줘도 못 알아듣네. 그렇다면 땅을 사서 한번 장사해보든가. 땅을 사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 내가 부동산 중개인이니까 날 찾아오게. 돈은 있고, 돈은 외상으로 어떻게 안 될까요? 안 돼. 어라? 바닥에 동전이 떨어져 있네. 조금 더 찾아볼까? 낯선 아저씨가 사라졌습니다. 화면을 터치해서 동전을 모아보세요. 아, 이거 돌아다니면서 동전 줍는 거예요. 이렇게 알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101원을 모으래요? 터치할 때마다 2원씩 들어오네요. 오케이, 101원 모았고. 더 빨리 돈을 모으기 위해 거지 파워를 업그레이드 하세요. 클릭당, 아, 이제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3원씩 들어옵니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0,000원을 모으래요. 요번 거지 키우기 뭔가 되게 괜찮네요. 아이, 근데 요런 게임은 이것도 간만에 가냐 샤그라. 아? 일단 안 해볼 수가 없는. 10,000원 바로다가 어끌어끌어끌. 야, 이제 돈이 좀 차이기 시작한다. 와, 랄랄랄랄랄랄라. 무한대야, 무한대. 더 업그레이드 하고. 야, 이거 직접 터치해가지고 10,000원씩 모으려면은 꽤 오래 걸리겠는데. 왼쪽 위에 물약 같은 게 있거든요. 물약 이거 뭐지? 어, 뭐야, 아닌가? 뭔지 모르겠네. 눌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자, 드디어 10,000원을 모았습니다. 가게를 건설해서 장사를 시작해보세요. 가게? 커피 가게 건설하기 10,000원. 오케이, 가게 짓고. 자네 정말 거기서 장사를 하려고? 네. 여긴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는 곳이야. 뭘 하든 망할 게 뻔하다고. 저는 그곳이 딱 마음에 들어서요. 나 참 할 수 없군. 그나저나 돈은 가져왔겠지? 뭐야, 가져왔어? 10,000원? 엄청 싸네. 화면을 터치하면 손님을 모을 수 있습니다. 엥? 돈이 아니고? 아, 돈도 들어오고 손님도 모으는 건가? 뭐야. 커피 사세요? 강제 판매. 아, 내가 터치하면은 여기 위에 이게 게이지가 올라가가지고 손님이 이렇게. 아, 야, 이거 빨리 와서 사라 이 녀석들아. 아무도 없는 게 아니고 사람이 엄청 많은데. 야, 줄 서서. 왜, 맛집 됐다, 맛집. 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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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끌. 가게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나? 아, 커피 한 잔에 1,000원씩 파는 거구나. 그리고 새로운 가게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네요. 도너츠 가게 건설하기 50,000원인데 빠르게 모아서 가게를 한번 건설해 보겠습니다. 도너츠 가게. 여기는 개당 2,000원이네요 설마 또 가게를 차리려고? 이 아저씨 왜 자꾸 와서 딴지 걸어? 사람 많은 거 안 보여? 아? 그나저나 알바생이 없으면 장사를 못 할 테니 먼저 알바생을 구해야지. 한풋마을의 커피숍에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이 종종 온다고 하던데. 한풋마을의 커피숍에 한번 들러보자. 한풋마을이 어떻게 가는데? 알바? 아닌데? 뭐냐? 여기 나가야 되나? 장사를 그만두고 빈 공터를 나가시겠습니까? 오, 맞네, 한풋마을. 야, 뭐가 이렇게 많아? 이 중에 커피숍을 가라고? 여기? 오케이, 확인. 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바 모집 공고를 보고 왔어요. 왜 이름이 BJ야? 미안해요, 이미 마감됐어요. 그러지 말고 저 좀 뽑아주세요. 제 구독자 수가 점점 늘어나면 커피숍 대박나는 글씨 시간 문제예요. 구독자 몇 명인데요? 3명이요. 이거 자기 엄마 아빠 계정이랑 자기 거랑 구독한 거 아니야? 그럼 이만. 응? 사장 거지? 혹시 나랑 같이 일을 안 할래? 너랑 무슨 일을 해? 난 커피를 팔고 넌 도너츠를 팔면 돼. 월급은 확실히 주는 거야? 나 엄청 유명한 BJ라서 싸게 안 되는데. 구독자 3명인 거 다 들었다. 오케이, 동료로 영입했습니다. 구독자가 적은 BJ가 장사에 합류했습니다. 여기 뭐 커피도 살 수 있네? 가끔은 커피가 땡길 때가 있어? 나는 카라멜 마끼아또. 호로로로로. 뭐야, 이렇게 마시면은 끝이야? 야, 좋다. 피로 마이너스 2.
에? 피로 같은 게 있어? 자, 알바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럼 다시 손님을 모아보죠. 여기 보면은 밑에 스킬 같은 것도 있거든요. 아, 물약 써가지고 이거 쓰는 거구나. 물약 하나에 클릭 골드 곱하기 5배. 아, 그리고 가게 수익 곱하기 3배. 이런 거 좋은데? 일단 가게들도 업그레이드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커피 가격을 좀 올리자. 그 다음에 스킬 한번 써볼까? 이렇게 띡띡 쓰면은, 야! 돈이 금방 벌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닌가? 어, 금방 버네. 벌써 20만원, 막 30만원 이렇게 버네. 아, 근데 버프가 너무 빨리 끝난다. 이 밑에 만수로 같이 생긴 이 아저씨 뭐지? 어? 뭐야? 만수로! 왜? 뭔데? 어, 만수로! 어? 뭐야, 뭐 하는 거야? 4만원? 돈 떨구고 왔어, 돈 떨구고. 야, 뭐야? 아니? 손님도 강화할 수 있네? 클릭 게이지 증가. 그래, 이런 거 좋은데? 어차피 돈 많으니까 이따 가야겠다. 스킬 강화. 부자 손님이구나, 이 사람이. 커피 가게에 들려서 팁을 왕창 준다. 아, 근데 업그레이드 하려면 물약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 떡볶이 가게 하나 만들까? 건설해. 오케이, 하나 만들었고. 이 아저씨 또 나왔어요. 마트에 가면 일자리를 찾는 젊은 친구들이 종종 나타난다고 하더군. 이번에는 마트로 가야 되네. 뭐 개발 버튼이 또 하나 생겼어요, 밑에. 와, 전체 판매가? 오케이, 이런 거는 업그레이드 한번 해줘야지. 야, 그 다음에 130만원. 아, 이런 식으로 퍼센트로 계속 늘리네. 자, 뭐 아무튼 한품마을로 가서 마트에 가라고 했었죠? 한품마트. 오케이, 이 키보드만 있으면 이번엔 프로게이머야? 프로게이머. 응? 사장 거지? 왜 다 서로 알고 있어? 처음 보는 사이 아니야? 나는 초천재적인 실력을 갖고 있는 프로게이머잖아. 그랬던가? 쇼핑몰에서 파는 키보드만 있으면 나의 승률은 급격히 올라갈 거야. 지금까지 전적이 어떻게 돼? 100패. 오, 엄청 많이 싸웠나 보네. 시합이 총 몇 번이나 있었던 거야? 100번. 승률 빵프로야, 이 사람. 이 쇼핑몰에서 파는 최고급 키보드라면 틀림없이 이길 수 있어. 그런데 너무 비싸. 그럼 혹시 우리 가게에서 알바하지 않을래? 가게에 알바생이 필요하거든. 그렇다면 내가 잠깐 도와주도록 할까? 오케이. 프로게이머 동료 영입했고. 이건 또 뭐야? 야채를 살 수 있어? 난 반찬이 사고 싶은데? 오, 자, 계란말인가요, 저거? 김치도 사고, 계란도 사고, 김도 사고. 이제 살 건 다 산 것 같네? 스트레스 마이너스 1. 자, 다시 공터로 가서. 와,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원래 잔디가 깔려 있었나? 자, 그럼 또 돈을 한번 벌어봅시다. 어, 가게가 늘어나서 그런가? 돈이 더 빨리 벌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현질 존 없나? 뭔가 되게 빨리 키우고 싶은데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나가면 있는 거 아니야? 상점 있네? 아, 상점에서 그냥 만화만 파네요. 근데 이걸로 이제 만수로 업그레이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가격도 뭐 그렇게 엄청 비싼 건 아닙니다. 다른 게임 같았으면 막 11만원 막 이랬는데 여기는 5만원이네요 오케이, 구입 완료해구. 가격이 55,000원입니다 이게. 그래서 55,000원짜리 만화를 3번 구입을 했습니다. 15만원치 업적도 있네. 업적 보상받고. 광고 제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거는 안 팔아서 조금 아쉽네요. 다른 데는 뭐야? 잼실? 어, 이게 뭐야? 이거 나중에 돈 벌어서 뭐 건물 사고 이러나? 부동산 구입. 1,000만원, 와, 3,000만원, 1억원, 2억원. 건물을 사가지고 초당 수입을 얻는 거야. 나머지 것들도 열라면은 1번 맵을 3개 이상 구입. 와, 이런 게 있었네. 자, 그러면 만술 업그레이드 한번 해봅시다. 이거 맥스치 찍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쿨타임 감소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맥스 찍었고, 이제 1분당 한 번씩입니다. 팁 증가도 맥스. 어, 물약 꽤 많이 들어가는데?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나머지 것들도 대충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제 스킬을 써봅시다. 어, 만수를 한번 써볼까? 얼마 줄라나? 자, 과연 얼마 놓고 가냐? 17만원? 어, 생각보다 많이 안 주는데? 자, 그러면은 물약을 이용해서 빠르게 돈을 벌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억원까지 모았습니다. 이거 해보니까 가게를 먼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어, 가게가 생각보다 많네. 근데 1억원이면은 충분하겠죠? 일단 건설하고 또 알바를 구하라고 하겠죠? 공원에 가라고 하네요, 이번에는. 야, 공원이 또 어디냐? 여기네요. 저리가 허이 망망. 안 돼, 저리가 망망. 살려줘, 이 녀석아. 잠시 후. 어? 사장 거지? 뭐 다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이번에는 동물 훈련사가 알바하나 보다. 오케이, 동료로 합류했고. 이건 또 뭐야? 자판기, 캠 죽기. 엥?
캔 줄게 해볼게요. 공원에 캔들이 많이 버려져 있네. 내가 주워서 모두 팔아야겠다. 어? 보상이 클릭당 골드 곱하기 주운 캔 개수 보너스. 뭔데 이게? 어? 어? 아, 요런 식으로. 아, 이거, 아, 오케이, 이해했다. 이제 약간 스네이크 게임이죠? 먹을수록 뒤에 계속 점점 늘어나면서 길어지면서 뱀같이. 아니, 또 요런 게임이 은근히 재밌습니다. 어디까지 키우나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미니게임이네요. 아, 끝났어요. 1290, 와, 엄청 많이 주네? 구걸력. P로 플러스 1. 자, 그럼 바로다가 돈 안 벌고 가게 하나 더 살게요. 이번에는 만화방으로 가라고 합니다. 만화카페? 웹툰 작가. 이 만화책은 복싱을 하는 소년이 점점 강해지는 만화겠군. 뭐야, 더 파이팅인가? 이것은 테니스 하는 녀석이 점점 세지는 만화일 거야. 테니스의 왕자? 이것은 모르겠어. 대체 이 표지가 뭘 뜻하는 걸까? 응? 사장 거지? 또 아는 사람이야. 자, 뭐 아무튼 무명 웹툰 작가 동료로 영입했습니다. 만화도 볼 수 있어? 방황 1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휴. 어, 나 이거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어, 나 이거 어디서 봤더라? 거지 키우기에 나왔었나? 아, 이거 옛날에 봤던 거다. 야, 가게 늘어난 거 봐라. 근데 아직 멀었어요. 또 해. 계속해 그냥. 불고기 전문점으로 가래요, 이번에는. 트로트 가수야, 이번에는. 오케이, 동료로 영입했고. 소떡소떡 가게. 이번에 는 아이스크림 가게로 가래요. 개그맨이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치킨이 뭔지 아세요? 뭐지? 정답은 구닥다리 치킨. 아, 동료로 영입했고 노잼 개그맨이야 이름이. 야, 다음 가게가 1억 원이에요. 통감자 가게. 라면 가게로 가래요. 래퍼. 내 랩 한번 들어볼래? 그래, 갑자기 등장해서 자유롭게 랩하는 게 바로 프리스타일 래퍼. 예예 지금부터 내 이야기를 들어봐. 사장님한테 걸렸쥬. 알바 잘리고 저한테 동료로 영입했습니다. 자, 가게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야, 이 상태에서 이거 손님들 영입하면 이거 대박인데. 만수르가 과연 얼마를 떨굴까요? 538만원! 야, 1억원 금방 모으겠는데? 다음 가게 얼마지? 다음 맨 마지막 가게인데 10억원? 야, 엄청 비싸네. 와, 사람들 엄청 많아. 지금 65명까지 늘렸거든요, 사람들. 장사 그냥 대박 났습니다. 자, 이제 슬슬 돈이 있으니까 개발도 한번 해볼게요. 아, 개발을 하니까 여기 지역이 바뀌는 거구나, 땅이. 야, 이제는 뭐 버스 다니네요, 버스.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와, 버스 지나다니는 거 봐. 와. 자, 4억 원이 있는데 집으로 한번 사보겠습니다. 부동산 구입. 근데 이게 초당 100원 막 이렇게밖에 안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사야 되나? 제일 비싼 거 한번 사볼게요. 뭐야, 지하철 타고 바다에 가서 모래사. 이거 살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 담벼락에서 구걸 1회 하기? 그냥 못 사네? 지하철 타고 바다 가서 모래사장 돈 줍기 한번 해볼게요. 지하철 타서 바다 간 다음에 돈 줍기. 어, 뭐야. 야, 뭐야. 아니야. 아야, 내놔. 아라라라라라라라라, 다 내놔. 거 녀석이 있다. 와, 300개 주었습니다.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자, 그럼 한번 사보겠습니다.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거야. 아, 이게 가지고 있으면은 가격이 오르나 봐요. 오! 명성 플러스 1. 이제 수입이 초당 2,000원씩 들어오는 것 같죠? 뭐 들어오나 마나인데 그래도 팔 때는 뭔가 좋은 것 같아요. 아, 이런 식으로 부동산 시세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올라가요. 초당 올라가네, 1,000원씩. 그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게임을 그냥 오래 해야 된다. 약간 그런 거죠. 아, 이 잼실도 뭔가 되게 궁금하긴 한데. 어, 뭐야. 아, 내가 부동산에서 건물을 사면 여기가 하나씩 열리는 거구나. 드디어 10억 원을 모았습니다. 11억 원. 이 정도면은 마지막 가게 핫도그 가게를 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네는 잘 모르겠지만 자네는 이 근방에서 이미 유명 인사야. 나도 이젠 자네가 어디까지 갈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네. 은행에 가라고 하네요. 왔습니다. 은행 직원. 아니, 이 사람은 왠지 모르게 기생충을 만들 것 같이 생겼군. 영화를 찍느라고 전 재산을 다 투자했는데 계속 영화가 망했다고? 뭔 소리야? 왜 정반대가 됐어?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망했으니까 알바해라, 약간 이런 얘기 같은데. 어? 돈 저축하기? 야, 돈 저축하면 이것도 이자까지 있구나. 가진 돈 전부 저축. 저축력 플러스 1. 야, 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와, 밤이 됐습니다. 모든 가게를 다 열었고 아직까지도 할 게 너무 많아요. 이 가게들도 업그레이드를 한 번씩 다 해줘야 되는데 돈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 아이, 그래서 결론은 뭐
뭐냐? 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네, 거지 키우기 3 부동산이라는 모바일 게임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거지 키우기 1-3 중에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번 거지 키우기 3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엄.